탈북방송인 임지은 씨 속보입니다. 임 씨가 작년 여름에도 미리북을 시도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. 스스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백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정부 관계자는 작년 여름 임 씨가 재입북을 시도했다가 마음을 바꿔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. 임 씨가 재입북을 포기한 뒤 지인에게 자신의 재입북 시도 사실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. 임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을 찾았습니다. 임 씨의 지인인 한 탈북인은 가족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러 다녔다고 했습니다. 임 씨는 탈북 후 북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.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해서 왔을 때, 중국이 왔을 때 이때는 자기 신변 보호가 안 됩니다. 제가 자기 보호 밖에서. 임 씨의 중국인 남편은 브로커를 통해 임 씨 가족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임 씨는 중국인 남편에게 우리 돈 1,200만 원을 송금했다 때이면서 상당히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돈이 없어서 집세도 빌렸다고. 오늘도 이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.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임 씨가 다진 월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TV조선 백대우입니다.